시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동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님 자리. 네, 지금 오늘 기념식을 함께 하실 네 분들께서 입장 중에 계신 8회 노인학 대방면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안국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기념식과 하지만 현장에서 존엄 케어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우수한 사례가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실천하는 노인 김석표 대구사회 복지 협의회장님, 이종식 지회장님, 김석표 대표이사님, 김창규 상임이사님, 최재석 병원장님, 김영란 대표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앞쪽 화면을 바라보시면 여기 감사합니다. 대구시의 곳곳에서 힘써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김영식 계속했습니다. 표창장 노인 인권 증진과 노인학대 인식 제고 등 노인학대 예방 분야의 기표 축하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로 함께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제일중학교 강민순 위학생은 제8회 모두 얻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장 홍 네, 축하의 호다가 함께 우상으로 액자가 함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의 마음을 담아 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평소 대구광역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노인 인권 증진 일정과 축하의 꽃다발 의장 이만규 축하드립니다.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대구 장동초등학교 김지한,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은희 축하드립니다. 둘, 셋. 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인권과 학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년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어르신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예, 그 달서구청장입니다. 참 날씨가 덥지만 또 녹색에서 위로받는 그런 6월입니다. 지금 접선 속에서 버린과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민국에는 그 노인 인구가 올해 천만 명씩 됩니다. 그렇죠? 많은 그 사건의 그 원인 보면 이제 그 있잖아 그 아들 그렇죠. 배우자, 시사종사자 이런 뜻인데 아마 무거운 나무 돌봄 같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서는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하고 또 나가서 네, 구청장님의 아주 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이태훈 달서 구청장이 항상 또 노인 복지에 가장 큰 뜻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국가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앞으로도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큰 어른께서 오전에 우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김태동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과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개인과 국가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인식 개선. 예스가 노래를 외쳤을 때는 밀드렛을 앞으로 내밀면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존엄! 예! 노인 학대! 노! 좋습니다. 퍼포먼스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찍겠습니다. 노인 존엄!